다크글라스 앰프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재씨와 함께 오늘은 앰프를 저희가 리뷰를 해볼건데요. 저희 다크글라스 앰프 처음 하는거죠? 네, 다크글라스 이런 사이즈에,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앰프는 많이 했었잖아요, 다크글라스. 그쵸. 근데 이런 사이즈에 아예 본격적인 앰프를 하는거는 처음인거 같고, 애초에 다크글라스에 캐비넷까지 연결해갖고 이런 셋업으로 하는거는 확실히 뭔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다크글라스가 사실 이펙터도 싼 이펙터들이 아니기는 한데 한 60-70만원대 이펙터들도 프리앰프들 많이 했었잖아요.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에서 승채씨는 이제 제일 좋아했었던 게 B7K 울트라. 네, B7K 좋아하셨고, V2. 네, 저는 그거 좋아했었죠. 알파 오메가. 네, 저는 알파 오메가 좋아했었고. 그래서 다크글라스는 둘 다 굉장히 인정하는 브랜드잖아요. 퀄리티를 인정하는 브랜드인데 오늘 좀 비싼 이런 본격적인 앰프 모델은 과연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 리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디가? 자,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한 모델은요, 모던 베이스 플레이어를 위한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크글라스의 베이스 앰프 마이크로 튜브 900 버전 2 유리알레입니다. 유리알레. 이게 에우리알레라고도 알려져 있고, 유리알리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 뭐냐, 메두사의 동생입니다. 메두사의 동생. 그래서 예전에 그 나왔던 버전 1이 있는데, 버전 1에 이어서 저희 버전 1은 저희가 안 해봤으니까 이게 저희한테는 처음 해보는 다크글라스 앰프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한테 사실 버전 1이나 다름없는. 그렇습니다. 한 3년 됐대요. 3년 처음에 마이크로 튜브 900을 출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버전 2로 이렇게 재출시가 되었는데, 이게 진짜로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 그래픽이 정말 화려합니다. 보이시죠? 요게 이제 그 메두사의 그 동생인 유리알레를 이제 그래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정말 와, 이 앰프 위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멋있고 되게 뭐랄까 눈이 자꾸 가는, 확실하게 디자인적으로는 그 어필하는 게 상당히 강력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그 뱀 막 이런 느낌과 그 메두사의 동생이라는 어떤 그 캐릭터와 이 다크글라스 앰프의 어떤 강력한 그런 사운드의 질감과 이런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멋있습니다. 저희 아까 까자마자 야, 그래픽 장난 아니다 라고 다들 감탄을 했었는데, 요게 작가랑 콜라보레이션으로 한 거라고 해요. 작가 크리스토퍼 러벨이라는 작가와 이제 그 작가분이 이거 그려서 여기다 이렇게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것도 다크글라스 캐비넷이에요. 요거는 저 처음 봤어요. 네, 212, 그래서 12인치가 두 개 들어있는 캐비넷인데, 이건 뭐 저희가 뭐 따로 오늘 뭐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진 않고 그냥 상성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얘도 가격이 160만원입니다 얘는 지금 가격이 150만원, 148만원인데 그럼 이거 두 개 합쳐갖고 사면 310만원. 네, 거의 300만원.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 조합입니다. 자, 그럼 다크글라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랜만에 복습을 해볼게요. 다크글라스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더글라스 카스트로랑 휴고 빌라로엘에 의해서 설립된, 2008년도에 설립된 브랜드로 베이스 하이엔드 이펙터 전문 브랜드입니다. 뭐 다른 거 안 해요. 베이스만 해요. 베이스만. 가고 싶다. 핀란드 헬싱키가 가고 싶어요. 네, 그냥 놀러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출시된 지 2008년도니까 이제 12년 된 건데, 지금 뭐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로 어느새 성장을 많이 했었죠. 자, 요 프론트 패널을 일단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다크글라스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100만원대 이하의 프리앰프에서 봤었던 그런 사운드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노브 설명드릴게요. 일단 인풋 노브가 있고요. 인풋 여기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패시브 액티브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요거 액티브랑 패시브를 두 개 다 놓고 해볼 거예요. 굳이 여기서는 그 패시브 모드까지는 안 하고 좀 패시브로 바꿔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 액티브 베이스를 하더라도 출력을 좀 줄이고 액티브로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액티브 모드가 출력이 좀 더 짱짱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굳이 액티브를 꼭 액티브에 놓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볼륨을 마스터를 좀 줄이고 액티브로 놔서 그 막 부스트
캐스팅 되는 효과를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 튜브가 있죠. 이 버튼이 바로 이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를 활성화시켜주는 버튼인데, 이 오버드라이브를 활성화를 시켰는데 오버드라이브가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블렌드 노브. 이게 클린 채널이고 이게 이제 드라이브 채널이기 때문에 이게 제로로 돼 있으면 이걸 눌러도 이게 드라이브량이 최대로 돼 있어도 드라이브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라이브형과 블렌드와 마이크로 튜브를 적절한 양으로 놓고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노브 컴프레서가 있는데, 컴프레서는 그 메이크업 게인이 작동을 해서 올리면 올릴수록 볼륨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드라이브 양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레벨은 네, 마이크로 튜브 엔진의 출력 볼륨을 제어를 해줍니다. 이쪽에 마스터 볼륨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V3K랑 VMT라는 요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V3K는 적극적이고 퍼커시브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을 해주고, VMT는 따뜻하고 중립적인 미들 사운드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이따가 드라이브 모드에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운드 비교를 해볼게요.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인 이쪽에 이제 이퀄라이저. 네. 이거 진짜 지금 진짜, 보면은 진짜 이쪽에 네, 여기에 베이스 쪽에 보시면은 요거 80Hz 이하를 플러스 12dB에서 마이너스 12dB까지 만질 수 있는 베이스와 이쪽에 하이 쪽 트래블 쪽에 5kHz 대역 이상을 만져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미들에 해당하는 그 주파수 대역을 아주 다양하게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식스 밴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뮤트 버튼이네요. 그리고 후면부는 뭐 그 앰프가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그런 나가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스피커 아웃풋이 두 개가 스피콘 케이블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피던스 셀렉터, 그 다음에 샌드 리턴, 그리고 그라운드 리프트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DI 아웃풋이 있는데, 프리 DI와 포스트 DI가 있어서 소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앰프에 들어간 직후의 소스를 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먹은 소스를 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B 연결을 하셔서 캐비넷 임펄스 로드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직접 편집을 하시는데 사용할 수 있는 USB 단자가 있고요. 헤드폰 아웃풋, 헤드폰 볼륨, 옥스인, 캐비넷 셀렉터, 미디, 풋스위치, 펜, AC 소켓, AC 파워 온, 오프, 뭐 다양하게 뒤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사운드를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기본 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지금 이것도 액티브로 되어 있는데, 네, 액티브로 넣은 상태로 쭉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액티브로 굳이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저희는 액티브로 들어가 하겠습니다. 마스터 볼륨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퀄라이저를 바로 먹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좋다. 네, 요것만 올려도 그 저음에서 부스트 되는 효과가 엄청나죠. 이게 250든 사운드, 500든 사운드, 500을 내려주시면 보컬 자리 확 확보해 주실 수가 있고요. 1.5kg 돼요. 3kg. 그 다음에 5kg 위쪽으로 깎아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3밴드 이퀄라이저를 저희가 약간만 이렇게 살짝 만져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뮤트! 편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컴프를 한번 조금씩 올려볼게요. 컴프 제로입니다. 컴프를 올리면은 메이크업 게인이 같이 올라가게 되죠. 자, 1번을 플러그로 뜯어볼게요. 잡아주는 사운드 좋습니다. 자, 원노브 컴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려놓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한 요정도 중간 정도 선에는 해놓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를 적당량 놓고 블렌드를 제로로 놓은 다음에 드라이브 활성화시키고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블렌드를. 자, 이런 식으로 클린톤과 드라이브 톤을 섞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톤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을 올려놓은 건데 이 드라이브가 지금 중간까지밖에 안 가 있어서 많지 않죠? 양을 올려보겠습니다. 어우, 야, 톤 센 거 봐. 네, 이게 드라이브 최대양 먹은 겁니다. 자, 지금은 VMT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B3K로 눌러주게 되면은 좀 더 타이트한 드라이브 사운드. 아닌 거, 부드러운 거, 센 거. 아, 뭐 엄청 나네요.
드라이브 최대량으로 해놓고 이것도 센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블렌드를 조금 조절해 주시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백고의 드라이브를 레벨은 너무 많이 올려놓으시면 드라이브 넣었다가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까 항상 적당량으로 드라이버의 밸런스를 잘 맞춰 놓으시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바로 패시브로 바꿔서 모니터 해볼게요. 와. 사운드 엄청 강력하죠? 이거 뭐 잠실에서 해도 되겠는데? 커버가 되겠는데? 자, 이번에는 팬더의 패시브 사운드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네, 옵션이 자, 뭐 아무것도 자, 이렇게 어우, 야, 액티브 빼니까 패시브 상태 좋네요. 오, 이 출력이 진짜 야. 엄청 세네, 패시브 상태로 하니까. 자, 그럼 컴프를 좀 올려볼게요. 지금 마스터 거의 1인데 1. 슬랩 한번 해보시죠. 펌프 소리 확실하게 들리죠? 너무 많고 이 지금은 한 요정도만 해놔도 드라이브 바로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거. 어우, 야, 진짜. 아니, 뭔가 왜 이렇게 패시브가 더 드라마틱하죠? 지금 보면은 요 패시브로 빼놓은 상태가 뭔가 더 드라마틱하게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멋있다. 이거 되게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패시브와 액티브를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력 굉장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채널의 어떤 디테일이라든가 EQ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느낌 그리고 디자인까지 저는 뭐 글쎄 우리가 막 마크 사운드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마크는 저는 되게 뭐랄까 강력한 어떤 톤에 특화되어 있다라기보다 그 마크 특유의 뭐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기초 체력 자체가 중저력 자체가 힘있게 잡혀 있잖아요. 그 느낌이 되게 좋은데 그 정도는 좀 약간 너무 점잖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다크글래스 이쪽으로 오시면 정말 하이 퀄리티의 그런 드라이브 사운드 확 가는 컴프레스 뭐 컴프레서 막 이런 사운드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톤에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옵션일 것 같아요. 다크글래스. 물론 약간 성실하고 점잖은 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운드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충분히 점잖은데요? 아, 그쵸. 다 빼놓고 치면은 근데 이게 EQ 너무 좋아서 얼마든지 점잖게 잡을 수 있어요. 야, 이거 뭐 컴프는 원너블에서 뭐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말하기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아, 맞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체크를 안 한 게 있는데 이 톤, 톤 노브를 말씀 안 드렸네. 톤이 요 또 EQ랑 또 다르게 뭐가 이제 달라지냐면은 톤을 왼쪽으로 돌리면은 시계 쪽으로 돌리면 공격적이고 선명한 사운드, 반대로 돌리면 부드러운 사운드거든요. 이걸 한번 돌려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먹나 볼게요. 드라이브에서 훨씬 세게 갈 수 있구나. 이게 그 최대 드라이브량인 거죠. 어우 세. 톤 다 깎은 거. 그 톤에다가 이제 이것까지 같이 쓸 수 있으니까 톤과 EQ까지 아주 디테일한 사운드 세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유리알레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150만 원에 아주 강력한 뭐 드라이브 쪽에는 끝판왕. 저희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드라이브는 진짜 확실히 프리앰프 중에 다크클래스가 진짜 거의 정말 거의 탑클래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150만 원대에 본격적인 앰프로 올라오게 되니까 드라이브 시간 두세 개에다가 네, 진짜 드라이브는 끝판왕이다 이거는 이렇게 앰프 내장형으로는 끝판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주 좋습니다. 150만 원대. 와. 네. 옵션도 엄청 많네. 이 그래픽에 어울리는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바로 승태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슈퍼 종합 선물 세트. 네, 슈퍼 종합 선물 세트. 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야. 언니를 이길 기세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매두사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운드. 와. 네, 돌이 돼도 돌을 깨고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운드의 유리할래 오늘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네. 150만 원대 요새 뭐 좋다 싶으면 거의 100만 원 그냥 넘으니까 앰프들은. 네, 점수 몇 대면? 네, 9.5, 9.0.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10.0 줄라 그랬는데 참았어요. 네. 아니 뭔가 이 가격대에 정말 괜찮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앰프가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자기 취향에만 맞으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나는 평소에 드라이브 쓸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러면은 별로, 뭐 크게 그렇구나. 의미가 없지만 드라이브에 대한 약간의 그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따로 이펙터를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수준의 정말 출력되지 해상도 나오지 네, 드라이브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다 있지. 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크글라스의 본격적인 앰프 모델 이것도 좋네요. 야, 역시 다크글라스. 네, 마이크로튜브 900 네, 버전 2 유리할래 같이 보셨습니다. 일단 뭐 출력 자체가 900W라는 게 잠시 주경기장에서 해도 되나요? 네, 클래스 디파워 아웃풋 RMS 이게 이제 전격 출력이죠. 루치민 스퀘어에서 900W가 나옵니다. 자 오늘 멋진 앰프 같이 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크글래스의 이펙터 말고 이런 앰프 또 캐비넷까지 네, 기회가 되는 네.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페이스타임스.